아, 50주년 기념에 일단 참석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고요. 이 세강교회에 출석한 지는 1년 반쯤 됐습니다. 아, 제가 세강교회에 와서 한 4개월 동안 다니면서 어떤 한 분도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좀 난감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새 교인들이 왔을 때 빨리 캐치하고 그들이 이곳에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이들을, 청소년,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소명을 갖고 선교사로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꼭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외에서 10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전공한 분야대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강교회가 은평구와 서울과 한국, 그 다음에 아시아와 세계를 넘어서 글로벌한 인재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많이 드리고 하는데 현장 예배를 잊어버릴까 심히 걱정도 되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앞서서 아이들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50년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한 아이가 자라면서 수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일하는 세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50주년 앞으로 축하드리고요. 다가오는 50주년을 더 힘차게 발전하는 세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세관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밝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주년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가 모두를 위한 지체가 되고, 모두가 하나를 위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세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이 재단을 통하여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 축복과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세관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왔음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에 단단히 서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앞으로 세광재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광재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재단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보는 눈이 많아?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세강교회 되길 원하고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세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잘했어요. 이번 코로나19와 또 앞으로 있을 팬데믹 현상을 대비해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영상 예배와 또 그걸 잘 활용하고 다루며 소그룹과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8장의 8절의 말씀처럼 잘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세상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할 말 없냐? 없어. 없어요. 안 되는 저는 이은경이고요. 전 이재홍입니다. 안 돼, 안 돼. 이름 뭐야? 이소은. 하나님의 딸 이소은입니다. 이소은입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처음에 세관교회를 오게 된 게 연신내 교회 추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자녀 교육 잘하는 교회, 아이 키우기 좋은 교회, 부모 교육 잘하는 교회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저희 교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없어요? 아버님 말씀하세요. 네, 없어요. 안 돼, 안 돼.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네, 저희가 처음에 연신내에 이사 와서 교회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네이버에 좋은 교회 검색해서 연신내 세관교회를 왔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가 자녀 교육 잘하는 교회, 부모 교육 잘하는 교회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세관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삶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날마다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전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관교회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어떡해요? 네?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세관교회 청년 2부 김태라입니다. 세라요? 테라요. 사촌동생 이름이 세라인데? 테라라니까요. 테라, 클테. 아, 미안해요. 잘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간절하게 좋다. 네. 아멘할 때까지. 아멘할 때까지. 예, 됐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부에서 행정팀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부서 섬김을 하면서 많이 지치는 친구들도 많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에 그 섬김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관교회의 모습은 혁신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도 겁내지 않고 시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 하시죠. 50주년을 맞이한 세관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진짜. 완전. 다 했다. 어떡해. 네 목 다 했어? 네. 세관교회 편집 좀 잡아준 거야 내가. 네, 세관교회가 사랑과 짧을수록 편집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길게, 길게, 짧게, 길게. 네, 50년 동안 우리 세관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랑과 기쁨을 남겨주셨듯이 앞으로 또 50년 동안 우리 세관교회가 사랑과 기쁨,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관교회 창립 50주년을 정말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관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관교회 주영진 집사입니다. 올해로 세관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랑 또 나이가 똑같고 생일도 같은 달이라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50년 동안 앞으로 또 영원히 우리 세관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세관교회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런 귀한 세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유튜브 전호입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 다시 한 번 좀 크게. 걸리나요? 어때요? 아니요. 예, 지금 괜찮아요. 자, 시작. 큰 소리로. 유튜브 전호입니다. 전호. 자,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이제 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김옥자 원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시윤이 엄마 오은혜입니다. 나부터 할게요. 그래? 안녕하세요. 시윤이 아빠 박민규입니다. 시윤이 엄마 오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세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아빠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거요? 네. 저로 짧게. 유아부 강아유입니다. 잘했어. 자,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가 교회가 되나 좋겠습니다. 세관교회가 믿음의 세대들이 온전하게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가정부 김동규, 전유진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네, 아 미안해. 꼰대.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이름은 안 하셔도 돼요. 긴장했네. 본문. 네. 네. 저희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세관교회의 50주년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세관교회도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광에서 자라서 세광에서 만나서 세광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하실 다시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입었어요. 다시 입었어요. 자. 세광에서 자라서 세광에서 만나서 세광에서 가정을 이뤘어요. 함께 하신 50년 함께 하실 50년 화이팅! 어? 뭐 이거 처음 하는 거라면 어떻게 일하는 건지. 아. 네. 우리 교회는 정말 긴 세월이라는 50년을 잘해온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한 안수집사, 또한 권사님들이 곳곳에서 봉사하는 관계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50년도 이렇게만 잘해가면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더 바랄 것은 없어요. 워낙 우리 교회가 정말 노력하고 많은 생각 속에서 앞으로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관교회가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도 믿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하겠지요. 다시 오고 싶은 교회, 오면 늘 즐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세관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됐나요? 예, 아. 예, 좀.
이렇게. 세간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해야 돼요? 그거 잘하셨고요. 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세간교회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50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또 계속 자라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는데 앞으로 50년 동안에는 더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또 소망하는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교회에서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50년 그 후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너무 길게 말했던 것 같아요. 고경아 집사입니다. 저는 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이겨내는 그런 아이들로 리더십 가진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청소년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위해 모든 교인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주년이 올 때까지 이 교회와 또 저희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50년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세관교회에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 게 잠깐만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참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간교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50년 동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멋진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간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불붙들 일어나서 날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저희 세관교회는요, 나중에 이제 진짜 진정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불태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해요. 서로서로 사랑하는 세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해야 돼. 저 소리 때문에 안 됐다. 아까 다시 해줘봐. 이거 카메라 보고. 이거? 서로서로 사랑하는 세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만 입고 가려고? 전 교회님이 다 보는데? 이제 시작할 거예요. 간식 얘기해도 되죠? 자, 셋, 둘. 서로서로 사랑하는 세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엄마 아빠를 기다릴 때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세강 놀이터. 미안해. 다시 한번.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엄마 아빠를 기다릴 때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세강 놀이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랑 저
또래 친구들이 컸을 때 그 아이들까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있는 지난 50년의 역사가 잘 전환돼서 우리 다음 세대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말씀이 희귀한 세대가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그런 세대가 주도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관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 찾아가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웃는 모습 훨씬 좋네. 자,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이웃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관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관교회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다시 네, 천천히 다시 하도 돼요? 처음부터 다시? 네,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하도 돼요. 세관교회 명관수 원로장로입니다. 김순례 권사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서로서로 가족 같은 사랑으로 예, 정을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하는 예,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싸운 건 아닌데 좀 불편하게 와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와가지고 순간 긴장했어요. 아직 어떤 연습을 아니 우리끼리 뭔가 또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세관교회 김진영, 중등부 김수호, 최민아 집사입니다. 네,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세관교회가 지금처럼 지역사랑과 지역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세관교회를 더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멘 할 때까지. 예, 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매일 밤마다 세관교회 기도실로 향하여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이어갈 수 있게 있는 은혜 충만한 세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다른 데는 말고 여기만 보시고요. 네. 아, 먼저 세관교회 50주년 을 기념하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관교회 이종성 장로입니다. 먼저 세관교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 가련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세관교회 교인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자, 저 카메라 보고 저는 서울입니다. 좋죠. 엄마 아빠 보고 엄마 해봐. 보고 민소리. 김민솔입니다. 해봐. 자, 해봐. 해봐. 한번 해볼까? 해봐. 사람 좀 예수님 닮은 교회 해보자. 저희 세관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세관교회에 왔을 때는 검은 머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흰 머리가 됐습니다. 파뿌리 같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하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하고 한 교회가 기념을 개척하여 50년을 그래. 아이,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 손으로 가렸잖아. 그래. 한 교회가 개척하여 50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축복에 있는 성도님들은 50년 역사의 훌륭한 주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면서 그렇지 가면서 안 걸려? 괜찮아 여기서 너 와서 더더욱 충성합시다. 요까지 그래. 요것도 앞으로 좀 더 나와도 돼. 응. 거기는 네, 그러니까 네. 됐어? 예. 앞으로 더 와. 응. 자 시작해. 한 교회가 개척하여 50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는 대단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축복에 있는 성도님들은 50년 역사의 훌륭한 주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하여 부름받은 선택받은 일꾼들입니다. 더더욱 충성합시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됐어? 네. 아멘 할 때까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아, 항상 사랑이 넘치는 세강교회이지만 예, 세강교회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처럼 예, 항상 이웃을 생각하며 다시 할게요. 사랑이 넘치는 세강교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강교회에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항상 더 서로를 배려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면서 더 발전되는 세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사랑하면서 더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세강교회 50주년 축하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교회가 되고 또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우선 세관교회 50주년을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으로서 이 교회에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이 교회 모든 식구들 자체가 정말 저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할아버지부터 이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희 삼촌까지 같은 교회에서 몸을 담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건 잘 해올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교회가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50년, 100년, 150년 동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어떤 아이들이 정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